예,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86페이지 6조 단경에서 자, 6조 해능이 5조 스님한테 법을 받고 도망가는 길에서 쫓아오던 해명상자를 깨닫게 하고 이제 길을 계속 갔습니다. 내가 뒤에 조계에 이르니, 조계는 본래 고향이에요. 6조 해능의 고향, 지금 중국의 제일 남쪽에 광주, 중국 넓을 광자, 광주의 그 아주 시골입니다. 조계에 이르니 이곳에서도 또한 악한 무리에 쫓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향까지 쫓아온 거예요. 의발을 뺏으러. 그러니까 법을 받은 것을 질투해서 의발을 뺏으러 쫓아왔다. 그래서 또 도망간 거예요. 이어 사해현에 들어가 사냥하는 무리들 속에 비난하니, 여기서 거의 15년 동안을 사냥꾼들과 함께 지내며 그때그때 정황에 따라 법을 설하며 지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15년을 푹 숨어서 익혔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제. 어쩌면 공부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이렇게 푹 이렇게 익혀서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공부,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는 고목에 꽃이 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주 그 공부하고 얼마 안 돼서 아직 익지 않은 서른 입장에서는 법이 충분하게 이렇게 능숙하게 법을 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냥꾼들은 나에게 항상 거물을 지키게 하였는데 나는 매양 살아있는 것을 보면 모두 놓아주었으며 밥 지을 때는 채소를 고기 삶는 냄비 가장자리에 넣어서 익혀 먹었는데 혹 물으면 나는 다만 고기 곁의 채소만 먹는다고 대답하였다. 하루는 생각하니 때가 바로 마땅히 법을 펼 때라. 자, 여기 이때 하루가 25살에 깨닫고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15년이 지났으니까 나이 40살. 예. 그러니까 25살에 깨닫고 15년간 잘 숨어 있다가 하루 한 이제 나이 40쯤 되니까 여러분 25살하고 나이 40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생각하니, 그리고 이제 선어록을 읽을 때는 하루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는 육조해능의 나이가 40살 된 은하루지요. 근데 또 우리들은 또 하루 그러면 오늘이에요. 오늘 하루. 하루는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 육조해능이 하루는 하는 거나 지금 우리가 오늘은 하는 거나 같다 이거예요. 그 시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걸 이제 깨닫는 게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조해능은 몸은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살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런 거할때 항상 선에서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끊어졌다. 언제나 지금이다. 그래서 이 순간, 언제나 이 순간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한테는 이 순간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제 있으면 꺼내보세요. 내일 있으면 또 가져가 보세요. 없어요. 언제나 하루는 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생각하니 때가 바로 마땅히 법을 펼 때라. 더 숨어 있을 것이 아니므로 드디어 산에서 나와 광주 법성사, 지금 광주라고 하는 큰이 주의 수도에 있는 법성사, 서울로 치면 지금 조계사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숨어 있다가 나가서 서울 올라가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 조계사에 이르렀다.
마침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하는 중이었다. 그때 바람이 불어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한 중은 말하기를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다른 한 중은 깃발이 움직인다 하며 의논이 끊이지 않는다. 그때 내가 나서서 말하기를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며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즉 당신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하였더니 모여있는 대중이 모두가 놀랍다. 여기 또 이제 유명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깨달은 사람이 숨어서 힘을 기르고 그리고 이었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익을 대로 익어서 이렇게 나와서 큰 절에 가보니까 마침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하고 있는데 그 어떤 대목에서 밖에서 바람이 펄럭이는 걸 보고 두 사람의 스님들이 서로 주장을 했다. 하나는 펄럭이는 걸 보고 한 사람은 깃발이 펄럭인다 그러고 다른 한 사람은 바람이 펄럭인다. 이럴 때 육조해능은 움직이는 것은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당신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대목에서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랬다. 그러니까 요 대목이 이제 가지고 있는 함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논쟁은 특히 서양에서는 더욱더 도드라지는데 인류의 모든 논쟁은 지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두 파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싸웠어요. 플라톤 시대에는 플라톤과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그 로마의 바티칸 궁전에 가면 아테나 학당이라고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의 한 벽에 이 그리스 시대의 아테네 학당. 그래서 그때 학자들이 총망라하게 다 등장해서 한 화면에 다 그려져 있어요. 그 그림 하나만 볼 줄 알면 그리스 사상은 마스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 철학자들, 그리스 사상가들의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대별돼요. 하나는 플라톤주의파,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파. 두 사람은 이제 사제지간이지만 어떻게 다른가? 그림에서 플라톤은 손가락을 딱 이러고 있어요.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가락을 땅을 딱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모든 지식의 근거가 여러분 지금 이 칠판이 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칠판이 희다는 지식이 칠판 자체가 희냐 아니면 그것을 희게 보는 인간의 주관 인식 구조에 의거해서 이게 희냐 이거 자체가 희냐 인간이 희게 보니까 희냐 요 주관주의냐 객관주의냐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논쟁이 지식의 근거가 주관에 있는가 주관에 의거하는가 아니면 객관에 의거하는가. 플라톤은 주관주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객관주의죠. 땅을 가리키고 주관주의는 하늘을 가리키고 지금 바람이 펄럭이느냐 깃발이 펄럭이느냐 이게 지금 같은 구조예요. 오랜 인간의 오랜 여러분 태계와 율곡의 이기 논쟁 아세요? 들어보셨죠? 이냐 기냐 이 말이에요. 이치냐 기운이냐. 기운이 모이면 현상이니까 이 땅의 세계는 객관의 세계. 그래서 객관주의가 철학이 되면 요즘은 과학주의가 됩니다. 과학철학이라 들어보셨죠? 과학철학. 지금도 논쟁이잖아요. 도킨스 같은 사람이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 물질인 객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용되고 지식 체계도 객관에 의거한다. 그 전통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유구하게 2500년 동안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반면에 모든 지식이 주관에 의거한다. 주관주의. 그게 플라톤 이후에 계속 중세에도 똑같은 논쟁이 있었어요. 중세도 계속 같은 논쟁. 그리고 근대에 들어오면 이 주관주의는 합리주의가 돼요. 합리주의는 대륙이라고 해서 프랑스 독일 철학. 프랑스 독일 철학은 합리주의에 의거해서 다시 말하면 주관주의. 모든 지식의 근거는 주관. 특히 인간의 주관의 핵심은 인간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론에서 주기론, 주리론 그러잖아요. 그 똑같은 구조다. 그리고 이 객관주의는 근대에 넘어오면 영국과 미국으로 이어지는 경험주의. 경험주의. 경험주의하고 주관주의, 합리주의의 차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리주의하고 경험주의. 깃발이 펄럭이느냐? 바람이 펄럭이느냐? 바람이 펄럭이는 것은 인간 주관을 중시하는 합리주의, 이성주의, 주리론이라면 깃발이 펄럭이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객관현상. 모든 지식의 근본은 객관에 있다. 그러면 경험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법체계예요. 법체계. 그러면 합리주의에 의하면 합리주의는 인간 이성에 의해서 합리주의. 인간 이성에 맞는 자인 말이잖아요. 합리. 인간 이성에 맞는 자잖아요. 그러면 인간 이성에 의해서 법을 만들면 헌법 1장 1조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가치를 내세우고 거기서부터 모든 법이 파생돼요. 인간 이성에 의해서, 인간 이성에 의해서 어떤 이성적인 가치가 어떤 도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합리. 그걸 내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연역해서 나와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영국은, 여러분 놀랍게도 영국은 헌법, 법이 없지요. 불문율이잖아요. 여기는 성문율이고, 대륙은 독일, 프랑스. 독일, 프랑스는 합리주의에서 법을 철저히 만들고, 영국에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영국에는 경험주의라서 판례 중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생길 때마다 그 케이스에서 최선의 판결을 찾아내는데 그게 축적되어 간다. 그러니까 객관 현상에서 같이 진리를 발견해서 쌓아 올라가는 주의하고 그게 아니라 객관이 아니라 인간 이성으로서 생각하는 어떤 진리를 생각을 해서 거기서부터 연역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객관에서 다시 귀납으로 들어가는가 모든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깃발이 펄럭이느냐 바람이 펄럭이느냐 이 문제가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인간의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합리주의는 헌법으로 국가의 가치를 먼저 설정을 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이 터지면 검사하고 변호사는 헌법조항부터 따지는 거죠. 근데 영국은 그게 아니고 헌법이 없어 아예. 어떻게 하는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판례를 찾는 거예요. 가장 비슷한 사건을 어떤 식으로 판결했는가. 여러분 그 제가 젊었을 때는 미국의 그 드라마 중에서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그 기억나시죠? 예, 한참 그 저는 두 가지 드라마가 기억나네요. 그거하고 거기에 그 주인공하고 그 아주 그 근엄한 법대 교수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항상 판례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항상 강의하게 되면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어떤 판례를 찾아오는지 다음 시간까지 조사해 와라. 항상 그래서 판례 가지고 이 법을 따지는데 프랑스, 독일은 대륙법은 그렇지 않고 헌법 조항을 가지고 따진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의 차이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주자학도 여러분 결국 주자학이 만든 조선의 이념이 합리주의일까요? 이게 경험주의일까요? 합리주의잖아요. 그러면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은 합리주의로 흘렀다는 거죠.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경험주의의 단점은 굉장히 현실주의예요. 경험주의예요. 경험. 현실주의란 말이에요. 현실주의. 그래서 사회의 구조는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요. 경험주의 세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쌓아 올라가는 데 비해서 이 합리주의 사회는 딱 그 기본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 위에 나머지를 이제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구조로 따지면 경험주의는 피라미드형이고 그리고 합리주의는 역피라미드형이에요. 그래서 이 합리주의의 약점은 뭐냐면 기본 주춧돌만 빼버리면 사회가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시조선이 500년이 흘렀지만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그냥 박살났죠. 하루아침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들하고 우리의 차이는 입고 있는 옷이 다르지요.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 다르지요. 남자 여자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도 달라요. 조선시대에 쓰는 한국인들의 언어와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는 달라요.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는 서양 언어예요. 배운 게 전부 국산사자 은미실령에다가 뭐 수학영어 이게 전부 다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체계를 우리는 공부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학교에서 사서상경 배웠나요? 지금 한국인들은 거의 안 배우잖아요. 특수 전공하는 사람을 빼고는. 근데 그때는 누구나 다 사서상경은 기본이었잖아요.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사회 체계가 지금 바람이 불러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불러긴다. 눈에 보이는. 깃발이 불러긴다. 누가 맞느냐의 논쟁 안 끝났어요. 지금도 서구에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도킨스하고 또 기독교 진영하고 창조론과 진화론이 또 지금 이 순간도 싸우고 있잖아요. 아주 치열하게 지금 논쟁하고 있잖아요. 이 전체가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전부가 다. 그러면 이게 인간이 이 현상계에 살고 있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가치 구조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논쟁을 하는데 역조현황이 나타나서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고 마음이 흔들린다. 이것은 기존과는 다른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께서는 교양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불교라고 하는 이것이 교양적인 측면에서 어떤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가 할 때는 이 대목이 딱 핵심이다 이거죠. 마음이 흔들린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지금 우리식으로 풀이하면 뭐냐면 여러분 주관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관주의, 객관주의 할 때 객관은 눈에 보이는 이 대상들 너무나 간단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 이게 객관이라면 주관은 뭘 주관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기의 뭐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다. 이 말 오케이입니까? 몸과 마음이죠. 그죠? 그리고 몸은 몸이고 마음은 생각과 감정 등이죠. 크게 봐서 생각과 감정. 그러면 몸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 감정을 모아서 우리가 주관이라고 하고 이것의 근거를 지금 되게 이성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성이 객관을 파악을 한다. 지금 그런 체계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내가 있고 세계가 있어서 내가 각자 우리의 나가 이 각자의 주관이 객관 세계를 상대하면서 교섭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여기 지금 기본 틀이죠. 상식적인 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해능이 말하는 것은 보세요. 주관을 구성하는 몸이 여러분 주관은 딱 다른 말로 하면 보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객관은 여기에 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주관은 보는 것이고 객관은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관을 구성하는 몸이 보는 것이냐 보이는 것이냐 할 때 조금만 엄밀히 따져보면 여러분 눈이 봐요 아니면 눈을 통해서 정신이 봐요. 눈을 통해서 정신이 보죠. 그죠? 그러면 몸은 눈을 포함한 몸은 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에요? 몸이, 여러분, 몸이, 지금 보세요. 자기 몸이 보여요? 아니면, 보여져요? 아니면, 몸이 보여? 보는 거예요. 몸은 보이는 거지요? 보여지지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몸은 주관이 아니네? 몸의 위치는 객관이네? 지금 맞습니까? 아, 지금 가장 단순한 지금 직접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어서 제가 무슨 욕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몸 보이죠? 몸 객관이에요. 놀랍죠? 생각. 여러분, 바나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나나 생각. 바나나, 노란 바나나. 자, 노란 바나나가 보입니까? 아니면 노란 바나나가 보는 겁니까? 이 세계를. 노란 바나나는? 보이는 거지요. 생각도 보인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아, 갸우뚱갸우뚱 하시는데 지금 그 상식을 한번 엎어치기 하는 거다. 이게 선불교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일반인이 생각하는 상식을 한번 뒤집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관은 주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도 희노애락 애호욕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이 세계를 보는 거예요. 화가 날 때 화가 지각돼요? 안 돼요? 지각. 지각되잖아요. 지금 보인다는 말 속에는 넓게 지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말하면 화가 지각되는 대상이에요? 아니면 지각하는 주체예요? 화가. 대상이잖아요.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보세요.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생각, 감정이 전부 다 보이는 거네. 그죠? 보이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주관이 보는 줄 알았는데 주관도 보이는 거네. 이래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관은 여러분 진짜 주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짜를 나로 알고 주관은 다른 말로 나잖아요. 주관이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나도 보이고 그러면 이제 의문이 일어나죠. 그러면 진짜 보는 게 뭐냐 이거죠. 진짜 보는 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해능이 하는 말은 지금 진짜 보는 것이 따로 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깨달음의 정의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고 있는 것이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이 자기를 알아채는 게 깨달음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모든 지식의 주관이, 지식의 근거가 주관에 있는가 객관에 있는가의 논쟁은 무의미하지 않나요? 둘 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몸, 마음도 객관이에요. 이 세계하고 똑같은 객관이에요. 그러면 퀘스천. 이 순간 보는 것이 뭐지? 일반인들은 몰라요. 모른다는 말을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해요. 오늘 여의도에 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었던데 날씨가 이렇게까지 훅하네요. 여러분 보세요. 저 안에 뭐가 들어앉아서 덥다고 느끼고 옷을 이렇게 벗고 있지요. 뭐가 할까요, 여러분? 주관? 그 주관이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육조 해능 같은 사람의 깨달음 앞에서 지금 박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주관이라는 것이 허구다. 가짜다, 가짜. 주관이 가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가짜다 이거예요. 우리는 가짜가 지금 나고 죽는다고 난리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선불교의 깨달음은 진짜 나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불생, 불멸.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짜를 나로 알고 가짜는 나고 죽어요. 이거는 아주 명백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가짜다 이거예요. 그럼 진짜는 몸을 지금 움직이는가? 진짜는 지금 몸을 움직이는가? 그런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받을 때 주관주의, 객관주의의 논쟁 속에서만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주관이 가짜라는 사실은 배운 적이 없어요. 지금 서구에서 유태인들을 필두로 해서 유태인 지식인들을 필두로 해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지금 선불교 공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니까 선불교가 말이 맞아. 펄럭이는 것은 깃발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이 바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고 막 흔들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 말이 맞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다면 바로 잡자.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나는 객관의 나를 나로 알았으니까 엉터리였다. 그럼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선불교는 철두철미하게 여기에 착안하고 있다. 그걸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프랑스를 한번 갔거든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김해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프랑스 가면 김해라는 프랑스인이 베트남 이쪽이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이쪽에서 식민지 통치에 관여하면서 이 동양의 어마어마한 문화재들을 컬렉션을 했어요. 그걸 이제 귀국해서 다 가지고 와서 동양 박물관을 세운 게 김해 동양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김해 동양박물관에서 한 번은 동양사상 특강을 하면서 한국의 이 선불교를 초청을 해서 저도 한 멤버로 한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 프랑스인들의 건국 이념. 여러분, 프랑스 삼색기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 영화도 있어요. 삼색기 가지고 레드, 블루, 화이트. 영화가 3부작이 레드, 블루, 화이트. 이게 프랑스의 국가 건국 이념이에요.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4세 우리 잘 알잖아요. 부르봉 왕조를 타도하고 공화국을 세워서 그때 건국 이념이 자유, 평등, 박애예요. 이 세 가지 칼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프랑스인들의 고민을 제가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프랑스인들의 고민. 자기들의 건국 이념이 자유고 평등이고 박애. 여러분, 평등 그러면 주관주의가 되면 주관주의를 강조하면 필연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주관주의를 강조하면 개인의 자유, 이것이 아주 소중한 가치가 돼요. 근데 객관주의를 강조하면 소유의 평등, 객관주의, 가진 것의 평등, 평등주의가 나와요. 그러면 프랑스인들이 자기 나라 세울 때 자유가 우선이냐, 평등이 우선이냐 가지고 논쟁하다가 이 둘을 같이 채택하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는 서로 공존을 할 수 있을까요? 자유주의와 평등주의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자유주의의 극치는 자본주의고 평등주의의 극치는 공산주의인데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가 공존이 되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깃발이 풀려기느냐 바람이 풀려기냐 이 문제는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가 또 돼요. 이 좁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남쪽은 자유주의, 북쪽은 평등주의, 그것도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최악의 형태, 이지러진 형태가 다른 나라들은 다 어느 정도 지금 해소되었는데 여기는 딱 분단돼가지고 끝까지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통일되면 어떤 이념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해야 돼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닌 거 아시겠어요? 지금 이 문제예요. 지금 깃발이 풀리느냐 바람이 풀리느냐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고 오랜 인류의 숙제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부닥친 숙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도저히 서로 모순되어서 안 되니까 이걸 중재하기 위해서 박애라는 거를 중간에 넣었어요. 근데 박애란 말이 애매한 말이에요, 여러분. 넓을 박자에 사랑 애자예요. 넓은 사랑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 번역 잘못됐어, 사실은. 박애란 말은 일본인들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애란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원뜻은 동지애란 뜻이에요. 저는 뭐 스페인에서 라틴을 했으니까 프라테르니티라고 하는 이 동지애는 무슨 말이냐면 혁명을 일으킨 동지 사이의 유대. 요게 정확하게 프라테르니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유하고도 평등이 서로 모순되는데 동지끼리는 서로 자유면서도 우리 나누어 갖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동지애를 끼어 프라테르니티의 정확한 원래 뜻은 어깨동무란 뜻이에요. 어깨동무. 혁명 일으킨 주체 사이에서 뭐 너하고 나하고 남이가
남이가 이러면서 어깨동무 해가지고 요 두 개를 우리 사이에는 나누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프랑스인들이 이 평등을 자유면서도 평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용납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프랑스인들은. 그런데 시리아 난민이 왔을 때 프랑스인들이 딱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받아들이자는 사람 반 받아들이면 우리 일자리 다 뺏기고 이 국민 전체 질이 떨어진다 하고 반대하는 사람 반 지금 우리 한국 같으면 조선족 우리의 동포인데 국적은 중국이지만 조선족이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아래에는 그 사람들 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직도 한국인들 사이에는 받아들이자는 사람하고 남으로 중국인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같은 한국인이라고 보는 사람 반 비율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나 중국인이라고 하는 사람 해서 배척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톨레랑스라고 하는 거예요. 톨레랑스. 허용하는 거. 프랑스어로 톨레랑스. 톨레랑스. 톨레란시아. 라틴어로는. 그러니까 톨레랑스. 허용하고 포용하는 포용주의예요. 포용주의. 근데 톨레랑스가 프랑스인들은 가치인데 시리아 난민 같은 거 딱 부닥치면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들인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머리 색깔이 노랗고 눈이 파라니까 쉽게 받아들이는데 시리아 난민들은 머리도 검고 눈도 더 검으니까 그 사람들은 톨레랑스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미묘한 가치를 세웠지만 이성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런 어떤 모순 이거를 지금 박애라는 말로 하여튼 끼어 넣어가지고 깃발과 바람 사이에 중재를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허약한지는 매번 갈등하고 싸우고 이 모순이 풀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해능이 푸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선불교의 깨달음을 가지고 푼다. 어떻게 푸는가? 마음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이때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은 양가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푸는가 보세요. 선불교가. 가치는 여러분 진짜 가치는 깨달아 봤더니 여러분 육조해능은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들읍시다. 깨달았다고 지금 인정하니까 고전이 되어가지고 육조의 어록은 특별하게 단경이라고 하는 최고 높은 경전의 위치까지 올라와 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 본다면 이렇게 풉니다 여러분 재밌게. 예. 주관과 객관은 모두가 다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현상이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된 것들. 피조물로 나타난 것들, 육화된 것들, 현현된 것들, 이 모든 현상, 이 모든 현상은 객관의 현상이 분명하지요. 알고 봤더니 몸과 마음인 생각, 감정도 현상으로 나타났다가 변해서 사라지는 것들이다. 현상의 법칙은 뭐냐면 나타났다가 변해서 사라지는 게 현상의 법칙이에요. 객관은 뭐 너무 당연한데 주관조차도 알고 봤더니 현상이더라. 이 말에 대해서는 동의되십니까? 동의되세요? 자, 그러면 깨달음은 본질을 발견하는 거예요. 본질을 불교에서는 본질성자라 그래요. 본질성, 성품. 그래서 본질을 발견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육조 해능은 견성한 사람이고 육조 해능의 가르침은
견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본질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 본질은 여러분 간단해요. 자, 저 따라해 보시겠어요? 본질 가르쳐 드릴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선생님? 안 궁금해요? 현상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아요, 이미. 본질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요? 여기 왜 보셨냐면, 본질이 궁금해서 왔지요. 맞지요? 깨닫고 말하면. 비록 여기가 교양 강좌고, 불자가 아니고, 일반인들이시고, 또 교양 강좌이긴 하지만, 그러나, 육조단경이라는 제목을 듣고 수강 신청을 하셔서 오신 이유는 여기서 뭘 배우고 싶다. 뭘 배우느냐, 결론적으로. 견성을 배운다, 이거예요. 성품을 본다. 이 말은 나의 본질을 본다. 나의 본질을 확인한다.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더 멋지게 손가락까지 딱 세워보세요. 이렇게 하는 이게 본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몸을 움직이는 거. 여러분, 즉 몸을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화두 중에 송장 끌고 다니는 게 뭐냐? 이런 화두가 있어요. 송장 끌고 다니는 게 뭐냐? 왜냐하면 지금 몸은 물질이란 뜻이에요. 물질. 이 물질을 끌고 다니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이런 말로 하면 물질인 몸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화두예요. 다시 말하면 답은 본질이에요. 말로 하면 본질이에요. 그런데 깨달음이란 것은 이렇게 본질이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본질을 본다. 본질을 꿰뚫어 본다. 심 안으로. 육안은 현상을 봐요. 심 안은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질이 있어서 본질을 본심이라고 불러요. 본심. 그리고 주관 객관 같은 현상은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생멸심. 생겼다가 사라지는 마음. 다시 말하면 깨달은 사람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마음이 인연 따라 이렇게 인카네이션, 육화됐다, 현현했다, 리빌레이션, 드러난다, 이렇게 지금 현성되었다. 여러 가지 단어 표현은 있지만 자 그러면 일어난 것은 생멸심이다. 파도다. 본심은 전문 용어로는 진여심이라고 불러요. 생멸심과 반대말로서는 진여, 진실되어서 여여,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걸 본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본심하고 일어난 마음을 합쳐서 일심이라고 해요. 한 개 마음. 그래서 깨달은 사람 눈에는 이게 뭔가, 이 세계가 뭔가, 깨달은 사람 눈에는 이 세계가 한 개의 마음이에요. 그 한 개의 마음이, 그러니까 파도에 대비해서 본심은 바다라 그래요. 일심은 물이에요. 바다도 물이고 파도도 물이다.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관과 객관의 모순, 자유와 평등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지금 육조 해능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가 고전 아카데미니까 육조 단경 배우면서 지금 대승불교 그 중에서 대승불교에 꽂힌 선불교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가? 이거를 그 돌아가신 성철 스님 다 들어보셨죠? 성철 스님이 그 해인사가 총림은 이제 모든 걸 갖춘 큰절이 큰절 총림이라 그래요. 한국에 총림이 몇 개 있어요?
근데 회인사가 총림이 되었을 때, 일반 사찰에서 총림이 되었을 때 방장이 되어가지고 승자스님이 그 총 제일 큰 어른 방장스님이 되셔가지고 기념으로 동안거 때 100일간 법문한 게 있어요. 그걸 101법문이라고 해서 한국 불교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101법문 내용은 뭐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주 초기 경전, 아주 초기 처음 경전 부터 대승불교의 끝인 선불교까지 전체 망라해가지고 불교가 무엇인지를 딱 요약을 해가지고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그러니까 초지 일간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인가? 하고 승자 스님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용어는 한번 배워두면 아, 불교가 이걸 말하는구나 하고, 여러분, 이 말 이제 배워서 하시면 유식해져요. 굉장히 유식해져요. 그리고 이게 진리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승자스님이 결론 내리기를, 불교는 초지 일간 용어니까, 불교란 무엇인가? 쌍차 쌍조다. 차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같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봄이네요. 그죠? 훅하네요. 그죠? 그래서 가게마다 햇볕 든 자리에는 차이를 내리지 않나요? 차양 차일 할 때 차는 막을 찾자. 태양을 막는다. 해를 막는다. 차일 해를 막는다. 차, 양, 햇볕을 막는다. 차, 막을 찾자. 부정할 찾자. 부정한다. 뭐냐면, 여러분, 진리를 알려면, 주관도 부정하고, 객관도 부정한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본질을 알려면, 지금 우리가 왜 본질을 모르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본질을 모르느냐면 현상에 막혀 있어요. 다시 우리가 왜 본질을 모르느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요게 지금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물병 있죠? 이해되세요? 물병 있죠? 지금 이거 가지고 합시다. 파도 현상은 파도에 비유한다면 파도의 모양을 보느라고 파도가 물인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모양에 팔려가지고 파도의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물병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병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벌써 이걸 물병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본질인 한계 마음이 인연 따라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은 꿈에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약견 본다면 재상 모든 물체에서 비상, 현상이라고 하는 모양을 뺀다면 모든 물체에서 약견, 재상, 비상, 모양을 뺀다면 적견, 열애, 요게 열애가 나온 거다. 열애가 본질. 삼라만상이 전체 다 한 개 본질이 다양하게 나오는 건데 모양을 보느라고 그것이 하나의 이 열애라고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본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고 있다. 이게 금강경 가르침이 다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 일교단경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하는 것은 본질을 우리는 못 본다. 왜냐? 현상에 팔려서 현상의 모양에 팔려서 팔린다는 말을 전문용어로는
미혹되어서라는 뜻이에요. 미는 길을 잃을 미자, 혹은 홀릴 혹자예요. 현상에 홀려가지고 길을 잃어서, 현상에 빠져서 본질을 놓치고 있다. 따라서 본질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본질을 보려면, 지금 보여드릴게요. 본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제가 제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탁 눌렀더니 유튜브 이렇게 떠요. 이 중에 하나 눌리면 이제 동영상이 막 돌아가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께서 제가 이렇게 탁 보여드리면 돌아가는 동영상을 보느라고 이게 액정 속의 그림이라는 사실은 까먹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지금 툭 켜니까 유튜브 누르니까 지금 쭉 나왔어요. 이 중에 하나 누르면 또 더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끄면 화면이 사라지면 액정을 보지요. 현상이 사라지면 본질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본질을 본다, 견성한다. 현상이 사라지면 본질만 남아서, 본질은 안 사라져요, 여러분. 현상은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현상이 사라지면 본질은 그때 나타난다. 자, 그러려면 현상을 끄는 것을 상차라고 해요. 상차라, 상으로 막는다 이 말은, 상으로 막는다 이 말은 현상을 끄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상을 끄면 주관도 끄고 객관도 끄는데, 현상을 끄는 방법은, 현상은 항상 상대라서, 현상은 항상 상대라서 하나만 없애가지고는 안 없어져요. 크다 작다 해서 크다를 아무리 없애도 작다는 남아있잖아요. 그럼 현상은 안 없어져요. 현상을 없애는 방법은 항상 상대적인 걸 양쪽을 같이 없애야 돼. 제가 지금 최대한 지금 논리적으로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 선불교의 깨달음의 지금 핵심을, 다시 말하면 성자 스님이 100일 동안 그 어려운 100일 법문을 그렇게 열변을 토해낸 걸 지금 압축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먹기 좋게 탁 당의전까지 입혀가지고 탁 드리고 있는데, 제발 잘 받아 드세요. 상차라는 말은 현상을 막을 때는 항상 상으로 막는다. 왜냐? 현상은 상대계라서. 상대계라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은 좋다 그러고 무엇은 싫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좋고 싫고가 항상 같이 붙어 있죠. 돈을 벌면 좋고 돈을 잃으면 싫잖아요. 이렇게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막으려면 돈을 잃는 것만 싫어하지 말고 돈 버는 것도 같이 싫어해야지 현상에 대한 집착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같이 막는다. 같이 막는다. 그러니까 상차는 쌍으로 막으면 현상이 사라져요. 그러면 현상은 사라지고 무엇이 남는가? 본질만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 본질의 입장에서는 현상이 사라지고 본질만 딱 남았을 때는, 여러분 지금 여기 액정 화면이 본질인데, 조금 전에 유튜브에 위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유튜브가 있었고, 말한다면 아래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유튜브가 있어서 누르면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 액정은 발견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유튜브 화면이 하나의 액정 위에서 나타난 거죠. 그렇지 않나요? 따라서 액정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선전물도 액정 위에 나타난 거고, 러시아 선전물도 액정 위에 나타난 거라서 어느 한쪽만은 할 수 없다. 그러면 재밌는 거는
액정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나의 자식이고 저것도 나의 자식이에요. 인류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인들도 인류고 인간이고 러시아도 인간이에요. 인류의 입장에서는. 근데 한 단계 떨어져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군인끼리는 지금 치고받고 서로 죽이고 있잖아요. 하나만 딱 올라서 버리면 현상에서는 원수인데 본질에서는 이것도 자식이고 저것도 자식. 다른 말로 하면 분신들이라는 거예요. 분신들. 모든 것은 같은 액정 위에 나타나는. 그래서 액정 입장에서는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다 자기의 분신이라서, 여러분, 분신이라서 깨달을 때는 상차를 해서 본질을 깨닫는데, 본질을 깨달을 때는 본질 입장에서는 막았던 두 개가 다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차는 완전 부정이고, 완전 부정이고, 상조는 완전 긍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현상계에서만 살 때는 매사가 상대적으로 크다 작다 옳다 그르다, 특히 옳다 그르다를 많이 분별해요. 그래서 현상계를 지배하는 심리 상태는 분별심. 이것도 이해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학교 교육은 분별심을 배워왔어요. 잘 분별하는 법을 배워왔어요. 모든 과목이 분별심을 기르는, 이게 호모 사피엔스예요. 사피엔스의 역할이 분별심이에요. 호모, 분별심.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지금 문명을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폐해가 뭐냐? 자, 분별. 분별의 작용은 여러분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분별하세요. 어떻게 분별하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성천 아카데미의 교수 상이 있어. 그래서 그 상에 맞춰 가지고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보시자마자 제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바로 하시죠. 그리고 마음에 들면 아 수업 끝나고 시간 좀 됩니까? 찬전하면서 뭐 대화 좀 더 합시다 하고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이 저보고 끝나고 찬전하자고 하셨어요. 마음에 안 들면 에이 수강 취소다. 아니 마음에 안 들어서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서 강의도 듣기 싫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분별은 여러분 촉. 여러분이 대상을 촉 접촉하면 즉각 수 받아들일 숫자. 수라는 말은 뭐냐면 좋다 나쁘다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대상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 정치 체계건 뭐 종교건 할 것 없이 자기 나름대로 관점이 있어가지고 자기 분별심이 있어가지고 접촉하자마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좋다 나쁘다를 여러분 해요 안 해요? 대학생 때 미팅 해보셨죠? 저희 때는 딱 나가면 한 선생님 막 웃으시네. 그때는 다방에서 했지요, 그죠? 그래서 미팅 나가면 다섯 명이 쪼르르 앉아있어. 그럼 들어가면서 보고 첫눈에 좋다 나쁘다고 판단이 다 서고 이상향 뭐 이렇게 정해지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접촉하자마자 좋다 나쁘다가 결판이 나버려요, 벌써. 굉장히 분별심이 발달돼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라서. 사피엔스는 분별심. 접촉하자마자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하자마자 애정, 사랑하고 미워하는 간택을 한다. 맞아요? 애정하지 않나요? 하지요? 애정하면
사랑하는 것은 취하고 싶고 미워하는 것은 버리고 싶은 취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시어머니 버릴 수 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버릴 수 있나요? 이게 안 되잖아요. 마음에 든다고 더 할 수도 없고 싫다고 버릴 수도 없잖아요. 인생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취사를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심 때문에 매사에 접촉하자마자 연쇄적으로 초롬이 나가지고 고통이 딱 발생하는데 하루에 몇 번 접촉하느냐? 수없이 접촉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런 연쇄작용이 벌어져서 고통이 생긴다. 이게 지금 고해의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미 그렇게 걸려들어 있어요. 왜냐? 호모사피엔스라서. 자동적으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모든 것이 태초에, 시작에 분별심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 분별심이 관념이 되어 있어요. 관념. 고정관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지금 여기 성천 아카데미, 제가 실상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고정 강좌 여기에 6조 단경은 그래도 진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과목이라서 다행히 우리 젊은 분이 20대, 30대였습니까? 40대입니다. 그렇게, 아이고, 그렇게 젊어 보이는데 나이가 좀 있으시네.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성인도 젊은 축에 속하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지금 최하가 지금 40대의 초반이실 거예요, 그래도. 그죠? 예. 이렇게 계시는데, 여기에 20대 여대생이 지금 털레털레 육조 단경 들으러 왔다가 툭 앉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시월드에 온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뻘 되는 분들 하고 벌써 언어가 벌써 그냥 소통도 안 되고 벌써 분위기가 그냥 달라요. 여러분 이해되죠? 제가 여기 잘 알잖아요. 놀라운 게 첫 시간에는 젊은이들이 보이다가 둘째 주 세째는 다 사라져 없어. 무서워요 여기. 지금 그 고정관념이 얼마나 심하냐. 마찬가지로 아주 젊은 애들이 막 발랄하게 노는 그런 새로 생긴 어떤 카페에 우리가 들어가면 벌써 시선이 뻘쭘하게 보고 못 견뎌서 쫓겨나잖아요. 지금 상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분별심이 있어서 그 분별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자, 그러면 이걸 극복할 때 어른은 어른대로 자기 입장이 있고 젊은이든 젊은이든 자기 입장이 있어가지고 서로 양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양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문제를 푸는가? 지금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이 모순 양가, 모순된 가치를 어떻게 푸느냐 할 때 현상계 안에서는 안 풀린다는 거예요. 지금 핵심이 여러분. 현상계 안에서는 안 풀려요. 형제끼리는 유산 다툼 많이 하죠. 안 그래요?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자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골고루 나눠주고 싶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다 그랬으면 문제가 없을걸. 그냥 유산 남기고 죽으면 거의 하여튼 형제끼리 쉽게 타협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수준에서는 서로 이익이 상충하니까. 어떻게 푸는가? 부모 세대로 하나 올라가면 풀려요. 지금 이해되세요? 인간이 성숙하면 풀려요. 성숙하면. 근데 자기들끼리는 내가 못 받으면 뺏기는 느낌이 드니까 여기서 서로 간에 충돌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현상계에서는 안 풀려요, 여러분.
현상계에서는 이런 모순이, 시비, 모든 시비 분별이 현상계에서는 답이 없어요. 유일한 답이 뭐냐면 해결이 찾아냈어. 그 답이 아니고 임시 땜방, 정반, 정반의 모순이잖아요. 합. 합하면 합이 다시 정이 돼. 또 반이 생겨. 그러면 또 합을 해. 그러면 또 즉시 정이 생기면 즉시 반이 생겨. 이게 현상계의 법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임시 땜방을 해나가는 변정법이 유일하게 해결이 발견된 지금 방법인데, 그것도 해결이, 영원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미루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연사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느냐. 이제 쉬어야 되는데, 이거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남북의 정치 문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희생양이지만 나토하고 러시아가 지금 붙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일이, 이런 이익이 상충하는 이런 갈등 관계를 어떻게 푸느냐 해서 당사자들은 못 푼다 이거예요. 그럼 당사자가 성숙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성숙한 입장으로 유엔을 만들어 놨는데, 그 유엔에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같은 상임위가 되어버리니까 이것도 안 풀리잖아요. 하나가 비토해버리니까 끝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선불교도 고민했는데, 어떻게 푸는가? 진리대로 풀자는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쌍차를 하면, 쌍차, 시와 비를,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시비하는 데는 대마왕들이에요. 옳다 그러다를 귀신같이 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옷차림 보고도 기분 나빠져. 마음에 든다. 기분 나쁘다. 안 그래요, 여러분? 시비의 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점잔해서 이 고전으로 많은 교양을 닦아서 안으로 감춰놓고 폭발만 안 시킬 뿐이지 시한폭탄이에요. 다 지금 남자는 꼰대고 여자는 마귀 할멈이 되어가지고 시비가 굳어가지고 고정관념이 지금 우리가 그런 나이 먹으면 할 수 없잖아요. 시비가 굉장하다. 그런데 상차는 시도 막고 비도 막는다. 시비 따지는 것은 너의 분별심이다. 그러니까 지금 육조가, 육조 해능이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라고 할 때 여기 두 가지 뜻을 가진다. 첫 번째 뜻은 흔들리는 것은 너의 분별심이다 이 말이에요. 시다, 비다, 이 따지는 이것이 이미 오는 습관이 되어가지고 보자마자 튀어나온다. 흔들리는 것은 너의 분별심이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자기한테 대입하면 뜨끔 안 해요? 저는 뜨끔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가 뜨끔한데, 제가 말을 하면서도 뜨끔한데, 나는 내 며느리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난 안 따지나? 뜨끔하거든요. 상차는 시다 비다 하고 분별하는 분별심을, 시비 분별 그러잖아요. 시비 분별심을 막을 때는 양쪽을 같이 막는다는 거예요. 한쪽만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성이라서. 한쪽만 막아가지고는 안 없어져요. 근데 같이 막으면 재밌는 현상이 나오면 뭐냐? 상조가 일어나요. 상조. 상조라는 것은 본질의 입장이에요. 본질의 입장. 상차하면 본질이잖아요. 본질의 입장에서는 이 현상이, 여러분, 시도 본질은 전체라서 모든 부분이 자기의 분신이에요. 없으면 안 돼. 부분 하나라도 없으면 전체가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시도 옳고 비도 옳은데 나름대로의 존재 방식으로 옳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변해.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이 현상계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굴러가는 현상계가 항상 시비의 대상인데, 시비하는 그것만 없으면, 시비하는 분별심만 없어지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 그 가치를 보게 된다. 그러면 장미꽃만 꽃이 아니고 못생긴 할미꽃도, 제 친구가 아침에 할미꽃 사진을 보내줬는데 구부대요.
할미 꽃은 이렇게 구부대요. 아, 얼마나 이쁜지. 지금 오늘이 바로 오늘 지금 저도 여기 오면서 여의도를 지금 지나왔는데 오늘 딱 보니까 목련 제가 딱 본 나무에 목련꽃 반은 달려 있고 반은 따로 떨어져 있대요. 12심을 발동시키면 떨어진 것은 추하고 달려 있는 것은 예쁜데 미추가 생기는데 그 12심이 없으면 달려 있는 것은 달려 있는 대로 자기 의미를 가지고 아름답고 떨어진 것은 또 떨어진 것대로 자기 의미를 가지고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그런 분별심만 하지 않는다면 땅에 누운 꽃잎도 시들어가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그 어떤 미가 있잖아요. 서정주 선생님이 그 저기 어딥니까? 풍천 있는 절 선운사네. 선운사 가면 미당 서정주 시비가 있어요. 동백꽃을 보러 선운사에 왔더니 아직 일러 동백꽃은 피지 않았는데 허탕치고 주막집에 들어가서 막걸리 시켜놓고 앉았더니 주모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에 떨어진 동백꽃이 있네. 느껴보세요, 지금. 그 주막집 주모가 전라도라고 또 손님 왔다 해가지고 막걸리 내놓고 한바탕 뽑는데 그 얼굴, 그 손님 왔다고 또 곤지를 또 빨갛게 또 탁, 나이는 들고 쭈글쭈글한데 탁 칠해가지고 나와서 육자비기 그 한 거락 속에 작년에 떨어져 놓은 그 동백꽃 거기서 보였다. 기가 막히죠? 아, 아름답잖아요. 떨어진 동백꽃도 아름답다고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게 미추가, 12 미추가 상차를 하면 본질의 입장이 된다. 본질은 전체. 전체에서 보면 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비도 의미가 있고, 미추도 전부 다 의미가 있으신다. 이 말이 상조. 모든 것이 조명된다, 긍정된다. 그럼 이 세계가 어떻게 보이는가? 장미꽃 일색이 아니라 장미꽃, 할미꽃 해서 여러분 여름에 초원 가보셨어요? 제가 간 초원은 제가 가서 인상 깊은 초원이 어디냐면 중국의 오대산이 있어요. 중국의 오대산. 오대산은 특이하게 바위가 없고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가 산이 돼가지고 육중한 땅덩어리 다섯 개가 툭툭툭툭 있는데 동서남북 중이에요. 그걸 따서 우리나라도 오대산 있잖아요. 중대, 북대, 남대, 서대, 동대. 오대, 중국 오대가 있는데 그 오대가 중국의 화엄경이 발달한 곳이에요. 화엄. 그래서 그 오대를 가봤더니 그 오대의 중대가 신라 때 자장율사가 거기 가서 문수보살 기도해서 칭견하고 부처님 자리 모셔와가지고 신라 땅에다가 흩어서 모셔놓은 게 한국의 정멸보궁들이에요. 통도사 정멸보궁, 사자산 법흥사 정멸보궁 아시죠? 그죠? 그 중대를 가봤더니 땅이 축구장 뭐 한 10개가 넘는 산봉우리가 뾰족하지 않고 평평한 땅이 바위 하나도 없고 넓은 이런 그 분지는 아니고 뭐죠? 이 초원이 이렇게 펼쳐졌어요. 여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알프스처럼 파랗게 그리고 소가 많이 와있대요. 그 풀 떠들어.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풀밭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앉았길래 툭 앉았는데 섰을 때는 파란 잔디만 봤는데 풀만 봤는데 파란 알프스 같은 건데 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정말 촘촘히 단 조그만 틈도 없이 전부 꽃이더라고요. 어떤 꽃이냐? 너무너무 작아서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 컬러가 기가 막힌 거예요. 뭐
노란색, 노란 꽃, 빨간 꽃, 푸른 꽃, 흰 꽃 해가지고 막 그 넓은 데가 꽃으로 완전히 촘촘히 쫙 다 깔려 있어요. 제가 과연 여기가 화엄의 땅이구나 제가 그랬어요. 화엄이 무슨 뜻이냐면 화가 자파예요. 자파, 야생화. 이 세계가, 이 세계의 실상이 뭐냐? 화엄이다. 화는 자파, 온갖 야생화, 들꽃. 엄은 장엄된. 이 세계가 뭐냐? 야생화로 장엄할 때, 장엄은 장식이란 말 아시죠? 야생화로 촘촘히 장식된 이 세계가 화엄 법계라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 이거 뭐냐? 상차를 해서, 시비가 없어져서, 시비 분별심이 없어져서,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이 세계가 낱낱이 독특한 자기 존재 방식을 가지고 유니크하게, 유일무이한 존재로 피어나고 있는 꽃들이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만 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게 상조의 세계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이 세계를 왜 못 보느냐? 지금 이 세계가 그런 세계인데, 왜 못 보느냐? 시비 분별심이 치성해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는 바람에 이 갈등에, 똑같은 세계가 분별심 따라가면 고해가 되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이게 시비 연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교에서 시비 연기의 고통을 설명하는 체인인데, 이게 윤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무명, 시비 분별심을 쫓아가면, 고해가 되고 그 시비 분별심만 없어지면 상차가 되어서 시도 비도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자기 존재 방식을 가지고 피어난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자유 평등은 현상계 차원에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정반합뿐이에요. 정반합은 해결이 아니에요. 자꾸 해결을 미루는 거지. 안 되는데 본질이 드러나서 대긍정의 눈이 열려서 전체를 보면 모든 부분은 시리아인이건 지금 우크라이나인이건 프랑스 콧대높은 아 프랑스 놈들 진짜 꼴보기 싫네. 이거 유튜브에 나가도 괜찮아요. 내가 프랑스 여행 갔다가 이놈들이 참 정말 그 자기들이 중국이라 그러더라고요. 프랑스 애들은 자기들이 유럽의 중국이라고 하는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스페인에서 가니까 변방에서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시비심, 지금 무슨 출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은 전체인 본질로서 우리가 깨어나면 모든 것이 톨레랑스가 진짜 그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도 거기서 해결돼요. 저는 프랑스인들이 지금 너무너무 이 공부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 김해 박물관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전혀 차례가 안 왔어. 저보다 높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스피치 차례가 안 왔는데 근데 만약에 오면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